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지수가 8% 넘게 내리며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선 오늘 오후 2시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.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16.97포인트, 8.1% 하락했습니다. 앞서 코스닥 지수도 8% 넘게 하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.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. 제도 도입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오늘로 6번째, 코스닥 시장에서는 10번째입니다.